안녕하십니까, 빠삐용입니다. 일단 본 영상은 정확한 표준 가격이라든가 원가는 아닙니다. 지금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또 국내 유통 중인 가격과 유통 경로에 따라서 부속 가격이 달라집니다. 근데 이 부속 모든 부속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에서 지금 예상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. 이 노가다인데 몇 가지 부속이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계기판 어셈블리, 차대, 그리고 카울 일부 부속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오토바이 한 대분에 대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뭐 이런 말이 있죠. 오토바이 부속으로 따로 사가지고 한 대분 만들면은 오토바이 여러 대를 사고도 남는 금액이 나온다. 맞습니다.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, 그리고 이 영상 이후에 존테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